6절부터 6절.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예, 유전자가 켜져서 병이 낫는다는 말도 되는지요? 물론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을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주님을 기뻐하면 우리 병이 치유가 된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주님을 기뻐한다는 말이 뭐를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생명.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기예요. 그래서 그 생기를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여러분, 조건적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 사랑은 명령하는 사랑이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복주고 복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벌주는. 그러니까 그것은 갑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갑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로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랑이야? 섬기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이 발 씻다가 베드로한테 꾸중도 듣고 그래. 그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의 사나이예요. 어떻게 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저 발레 노래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놔야지 이런 것을 복종.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 아니고 복종이고. 그거는 거기에는 아무런 믿음도 없고. 그래서 섬기려 왔다. 사실 우리가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우리의 유전자를 실제로 누가 작동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는 우리 유전자 작동 못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즉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이죠.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란 건 사실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 사랑을 정확한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기심이야. 그리고 갑질이라니까. 그렇죠. 이기심. 왜 이기심이에요? 내가 하는
명령에 따라라. 안 따르면 나는 혼낼 거야. 그건 갑질이죠. 그것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이 명령자,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을 아가페라고 불러요. 아가페. 아가페라는 말 한마디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사랑이다. 그냥 나 당신 좋아해.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뭐 친구로서 좋아한다. 그런 사람도 그냥 필리아라고 그러고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은 내가 섬기고 상대방을 위하여 뭐요 내 목숨도 기꺼이 바치고 그게 하나님 사랑.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만났을 때 드디어 와. 하나님이 나를 대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나의 죽음을 면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다. 그게 주님을 아는 거죠. 주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낫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뭐 주님을 기뻐하라 뭐 그거는 주문이야 주문.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래서 박수치고 주님을 기뻐하는 노래 부르고 실제로는 조건적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치유되긴 뭘 치유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배우고 있고 조건적으로 또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병에 걸리면 교인들 역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 어디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병원? 병원. 병원. 그러니까 병원에 가봐야 유전자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병원서는 처치, 치료만 해줄 수 있지 치유는 해줄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병원에 가서 체험을 하고 아. 내 유전자는 의사 선생들이 고쳐줄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생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뉴스타트에 와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이거는 이거를 여러분 자신의 현재 상태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나는 암에 걸렸다. 그러면 나의 이 치유의 길은 병원에 맡기라? 의사에게 맡기라? 그거 아니다, 이거지. 누구에게 맡기라? 창조주, 하나님에게 맡기라. 네. 그래서 그를 의지하면 그 생기를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생기를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치유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네, 정확하죠. 어. 그렇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내 길을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은 내 길이 아니라 너의 길입니다. 네가 암 환자로서 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그 잘못 읽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이렇게 궁금한 거 질문하면 대답하는 거 참 재밌어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저도 깨달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질문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래. 그 참 묘하죠. 그 왜 그럴까?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뭐냐면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요. 나는 뭐 이 질문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봤고 이런 질문에 대하여 과거에 대답해 본 적도 없고 근데 하다 보면 대답하다 보면 맞아 그래 하면서 번쩍 뭐가 떠올라 영감 영이 성령이 주시는 느낌이 떠올라서 그 말을 하게 돼. 그럼 그 대답은 내가 지금 질문 받을 때까지는 몰랐던 대답. 참 놀랍죠, 그렇죠?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요즘 너무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 피곤하실 것 같아, 그렇죠? 좀 간단한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고 길고 사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맨날 무슨 소리? 똑같은 소리예요. 그게 참 놀라워요. 성경은 어느 곳을 열어도 똑같은 소리. 요거를 깨달아야 돼요. 결국은 똑같은 소리라는 것은 무엇, 그 똑같은 소리의 내용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다. 그거예요. 그게 진리야. 그것만 알면 그게 성경을 푸는 열쇠예요. 이 열쇠 하나만 있으면 어느 페이지를 열어도 착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바로 생명이다. 그걸로서 결론이 나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제, 옛 사람이라는 말은, 누구를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된 때야.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래서 야곱의 자식이 아들이 12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자식들이 그 흉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밀을 얻어먹고 그럴 때 이제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냥 살아버렸어. 그러다가 뭐가 돼버렸어요? 이집트의 노예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손을 후손을 낳고 후손을 낳고 해서 그 노예 생활이 400년, 정확하면 430년을 했는데 그 400년 동안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결국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들이 불어나고 불어나서 백 몇십만 명이 됐어요.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옛 사람들이야. 그래서 옛 사람들이 드디어 한 민족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여기서는 옛사람, 그러면 이 옛사람은 모세일 수도 있고 또 모세가 이끌어낸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수면은 모세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여기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은 벌 받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을 때는 살인하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들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옛사람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 말. 그래놓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을 죽이면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죽이는 게 아니라 안 죽이더라도 어떻게? 상대방이 화내면 너희는 심판받는다. 와, 이게 이제 예수님은 모세의 계명을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죽어. 그렇죠? 우리 상대방에게 화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어? 박사님은 안 내잖아요. 천만의 말씀. 저도 우리 집 사람한테 열 받아. 와, 고집 세요. 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잘 읽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냐 하면, 모세가 살인하면 죽는다고 그랬지만, 내가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킬게. 업그레이드 시키면, 너 형제들 말하다가 말다툼하고 화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지나면, 친구들을 보고 말이죠. 어떤 사람 보고, 개새끼, 빙신 같은 놈.
쪼다 이러면 다 뭐요? 그 다 사형이야. 업그레이드 하면 율법을 진짜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하면 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뭐 하러 왔다? 완전하게. 이는 업그레이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래서 자 불완전한 모세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면 미워하지 마라. 이거 하면 죽는다 이거. 살인과 마찬가지다. 자, 여기는 미워하지 마라.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 하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해요. 응. 사랑하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것도 다 뭐예요? 완전하지 않다. 자꾸 결국 나중에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 결국 여기는 모세 차원이고 여기는 누구 차원이에요? 예수님 차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은 불완전했다 이 말이에요. 왜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노예들이라니까. 노예들. 노예들은 사회에는 법이 없어. 왜? 노예는 물건이니까.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니까. 노예들한테 뭐, 그런 이집트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노예 사회에서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보니까 주인이 없어. 그럼 그거는 누구 거요? 내 거라니까. 내가 가져가도, 가져가면 안 된다는 이런 법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엉망인 거예요. 그런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을 했으니까, 그때 노예들의 수명이, 40이라 그러면, 10대. 네. 우리 아빠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고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고고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이게,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뭐예요? 쫙 박혀있다. 그런 사람 보고, 그런 노예들 보고 뭐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 뭐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 차원의 율법이 어떻게 되면 완전케 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무엇이다? 완성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 이제 자동적으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완성이다. 자, 야고보서. 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한 법. 최고의 법이야. 최고의 법. 최고법.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런데 모세의 법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또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참 한심한 노릇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최고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하는 말은 그 내용은 뭐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내 마음의 은혜 그 아가페로 내가 너희들 대신 죽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는 너희들은 가망 없다. 못 지킨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 최고의 법을 영어 성경에 보면 Royal Law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Royal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왕실의 법이래요. 그래서 왕실을 뭐라고 해요? Royal Famil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최고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의 법이다. 자, 오케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맨날 차별하잖아요. 그렇죠? 차별은 그게 무선적 사고방식이에요. 조건적 사고방식이지. 저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이 우리 뉴스타트 센터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후원 안 해 주는 분하고 후원해 주는 분들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게 없게? 있어. 후원해 주는 사람은 더 많이 웃고 알랑방구를 더 뜨고 이거는 본, 이 유전자 박혀 있다니까. 그렇죠. 자연히 뭐,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성경에서는 뭐예요? 너희들
차별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인 뭐다? 죄인이다. 천국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그럼 나는 그쪽을 더 좋아해주고 이러면서 이 세상이 복잡해진 거야. 다 도와주는 사람이건 아니건 정말 다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차별심 없는 무조건적 사랑은, 그러니까 도와주면 더 좋아하고, 그건 조건적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워요. 어떻게 보면 부끄럽다고 보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만큼 그거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만큼 나는 무엇이다? 죄인이다. 를 자꾸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아, 내가 천국 갈 길은 뭐밖에 없구나. 그 무조건적 사랑에 의지해서 그것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결국 뭐냐면, 자, 여기 또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모세로부터 들었다. 그런데 나는 모세하고 다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아도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죄는 본성에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란의 근본주의자들처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요즘은 그 데모가 어떻게 진압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지난 월드컵 때, 예, 이란 축구 대표 선수가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 시합 시작할 때, 자기 나라의 선수단이 자기 나라 국기가 올라가면 거기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이란 선수들 경례했게 안 했게? 안 했어요. 왜? 우리나라 창피하다 이거예요. 왜? 그때 막 데모가 격렬하게 하고, 이란 정부군이 막 많은 데모하는 사람들 죽였어요. 막 사형 막 시켰어. 참 이 처참한 나라예요. 왜? 원인이 뭐예요? 네? 여자들 뭐를 쓰고 댕겨야 돼? 네? 히잡. 네. 왜 히잡 쓰고 댕기라 그래? 그래서, 예. 네. 그리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가면 거기는 어떻게 해요? 그건 히잡이 아니라 더 심해. 예. 네. 이게 눈으로 볼 구멍밖에 없어. 그리고 온 몸을 뭐예요? 다 시커먼 걸 뒤집어 씌워놨다. 왜 그랬게? 죄 안 지으려고. 그 무슨 말이야? 알라신이 뭐라 그랬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죄다. 그래서 남자들이 법을 만들었어. 여자들은 다 뒤집어 씌워. 왜? 여자들 얼굴 보고 몸매가 나타나면 뭐예요? 음욕이 생긴다.
그래서 남자들이 죄 안 지려고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뭐예요? 음욕이, 이렇게 내 마음에 음욕이 안 생겼다. 하면 그거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욕을,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나면 그 죄 지은 거고, 안 일어나면 죄를 안 지은 거니까, 여자들 다 뒤집어 씌우자.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 모르는 말이, 뭘 모르는 겁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 그 자체가 죄다. 라는 말을 모르는 거야. 아직 죄를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꾸 뭘로 정의를 하는 거죠. 법에 어긋나는 행동. 겉으로 나타난 행동 가지고 너는 죄 지었다. 너는 죄 안 지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네가 죄를 지었거나 죄를 짓지 않았거나 너는 본성적으로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더럽게 변질이 됐어도 나는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내가 창조했으니까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죄로부터. 그래서 너희들의 본성이 없어지려면 그 죄 본성이 없어지려면 너희가 죽어야만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너희 대신해서 너희 본성을 없는 걸로 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올 때는 뭐 해주겠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천사와 동등한 더 이상 물질적인 몸, 엔트로피가 일어나지 않는 몸, 영적 몸으로 재창조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너희들은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와, 박수! 아,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 요즘, 이슬람, 모슬렘들이 많이, 이제 와서 일하고, 뭐, 이런, 한 10만, 20만, 뭐,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 뿅 가는 거야. 진짜를 가르치면. 네. 이슬람 알라시는 철저하게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네. 이 은혜,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 아가페 하나님을 가르쳐 주면 개종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대요. 한국, 그래서 이슬람스는 뭐예요?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 어떻게? 쫓아내거나 체포해서 감옥에 가도,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죄, 행동의 죄. 그러니까 행동의 죄는 다 죄가 행동이다. 그러면 행동만 죄안 지면 되니까 결국 그거는 형식적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마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종교 그러면 무엇의 종교예요? 영의 종교예요. 마음을 주관하는 존재는 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은 악령을 받아도 내가 행동만 안 하면 죄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알라신이 천국을 보내준다. 이거는 형식에 불과가 되죠. 자,
자, 여기 보면,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멋있는 여자, 섹시한 여자가, 그러면서 음욕이 일어났다. 그렇거든? 빼어버리라. 이게 예수님 말입니다. 자, 이대로 하면, 이 세상 남자치고, 두 눈 다 보이는 남자 없어요. 다 빼야 되니까. 제 눈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솔직해야 돼. 목사님들이 교인 앞에서 나는 거룩하다는 식으로 보이면, 이 교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와, 우리 목사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목사님은 천국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저 목사님 좀 거룩하지 않잖아. 그런 인식이 박혀 있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조금 실수를 하면 어떻게 돼?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제 이러면 안 돼. 목사님도 어떻게 우리하고 다를 바 없는 본성적인 죄인이야.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목사님들은 목소리도 어떻게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압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연습하시는 분도 계시대. 그래서 참 그래서 참 우리 기다리시는 자연스 그렇죠 얼마나 자연스러 그 자유로운 영혼이야 자유롭게 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이럴 때 교인들이 뭐예요 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가까이 가고 싶고 그렇죠. 자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빼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눈 다 빼야 돼. 예수님이 대신 뭐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야.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책임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래서 안 빼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빼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십자가 아니면 이걸 빼야 돼. 이 얼마나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교인들이 일반 교인들이 읽고도 뭐예요? 무슨 소리인지? 그럼 왜 안 뺐지? 이렇게 해서 답변이 없으면 항상 깨름칙한 거죠. 자, 빼버리라. 그 다음에 보세요.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이제. 뭐가? 온 몸이. 온 뭐요? 온 몸이에요, 몸.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온 몸이.
영혼이 아니에요. 온몸이에요. 성경은 정말 자세히 봐요. 자꾸 사람들이 죽으면 몸은 뭐예요? 땅에 묻히고 혼은 혼이 지옥 간다 그래요. 예수님이 온 몸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거든. 그래도 우리는 계속 우리들의 선입견대로 영혼이 몸은 안 가? 알고.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지옥불에 타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뭐라 그래요? 천국에 있는 거지가 물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어떻게 나의 혀에 혀를 축여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지옥 가 있는 부자는 혀가 있어요 없어요? 혀 있어. 왜? 몸이 갔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야. 근데 우리는 왜 혼이 간다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닌 말을 우리는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 연구해 봐야 돼요. 또 원수를 너의 원수가 네 눈을 하나 빼면 너도 눈을 빼라. 눈은 눈으로. 이빨이 빠지면 너도 주먹으로 때려서 이빨 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로부터 들었으나 모세로부터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대로 하면 이렇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업그레이드할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어떻게 돌려대라. 원수 갚지 마. 모세는 원수 갚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불완전했던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케 해가지고 최고의 법으로 가면 그것은 결국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이것보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명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모세는 누구의 제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지. 그런데 그 모세의 선생이신
예수를 모르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 그리고 예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왜 너는 우리 선생 모세 말을 안 듣냐?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뭐하러 오셨는데? 업그레이드, 완전히 하러 왔어. 그 업그레이드 하는 건 모르는 거야. 자,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를 들고 왔어요, 손에? 돌을 들고 왔어요, 돌을. 자기들은 모세 율법에 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근데 예수님은 자꾸 율법을 안 지키는 거야.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고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당신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거요, 안 지키는 거요? 오늘 한번 따져 봅시다. 이제 이러고 온 거야. 자, 당신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따지는 것 이유는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고발은 뭐예요? 법 안 지키는 안 지킨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간음하는 창녀를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성전, 예수님 지금 성전에 계셔서 성전으로 끌고 왔다.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네,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예요? 이 성전 이제 헐어. 그리고, 왜? 필요 없어. 성전은 나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해. 이제 내가 왔으니, 이제 성전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로다. 이 말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 후에 뭐요? 다시 살아나면 내가 진짜 성전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갔어. 8장으로 갔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에요. 율법에 대한 박사들이 모세율법. 그래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시다가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다가 뭘 썼을까? 그러니까 이 답은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거예요. 너희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그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한 거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을 어떻게 했다? 용서했다. 석유관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돌로 치라. 이건 아니야, 더 이상. 그런 죄인도. 그러니까, 그리고 죄는 마음에 있는 거지, 행동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여자는 행동으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렇게 돈 받고 간음한 것이고. 너희들은 마음에 간음을 맨날 하고 살잖아. 그래. 그래, 그리고 너희가 이런 죄인이라도, 그러니까 이 여자나 너희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자 한번 나와봐.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 나와봐. 있어 없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 내가 볼 때는 너희 중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여자나 너희들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 그 참 엄숙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너희 중에 돌로 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있을 수 없지만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참 멋진 얘기인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지만 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 왜? 어떻게며? 네? 그렇지.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 누구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는 얘기야. 예수, 나, 예수를. 너희들 나, 나를 알면 죄 없는 사람이야. 왜? 내가 너희들 모든 죄를 어떻게? 나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살 테니까. 그렇다면 돌로 치라 이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돌로 쳐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왜 또 돌로 치라 그래요?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읽어보면 간단하게 써놨는데, 파고 들어갈수록,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나는 죄인이구나. 이 여자와 나는 아무 다를 게 없구나. 나도, 돌에 맞아 죽을 놈이구나. 아시겠죠? 그것을 깨달으면, 이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다면, 돌로 치라는 말이 뜻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든 돌하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보는 돌은 달라요. 여러분, 돌이 뭔지 아십니까? 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전서 2장 보면 산 돌이신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네.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고 이 장렴한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나체인이 예수라님이라는 돌을 내가 만난 거야. 근데 돌을 만났다는 말은 돌에 맞았다. 예수님, 그렇죠.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사시기 위하여 죽으신 분 만났다. 그래서, 그러면 그 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 돌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란 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돌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돌을 던지면 그 죄인은 돌에 맞아서 죽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어떻게 우리가 세례 침례를 받잖아. 물 속에 팍 빠져서 우리는 죽는 거야. 그리고 다시 뭐예요? 재창조돼서 부활하는 거야. 아시겠죠? 거듭나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로 치라는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이 장년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난 죽었구나. 오늘 난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는 가늠한 바세바를 가늠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 다윗을 구원하였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러네. 그래서 왜 다윗은 용서를 받았죠? 율법대로, 모세 율법대로 안 하고. 다윗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 율법을 다윗은 뭘로 본 사람이에요? 명령으로 본 사람이 아니라 약속으로 본 사람이에요.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용서를 받은 거지. 다윗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와, 하나님이 자기하고 이 창녀 생각에 같은 죄를 지은 자기는 다윗하고 비교하면 다윗보다 나아요. 왜? 자기는 살인은 안 했잖아. 다윗은 살인까지도 했거든. 그런 다윗도 용서를 하신 하나님이 이 예수라는 사실을 그 창녀는 발견한 거예요. 곧 하나님은 모세 율법대로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윗을 용서하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을 읽고 와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나도 살리시는 어떤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 창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에 맞았습니다. 만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를 만나면 예수로부터 뭘 받아요? 생명을 받잖아. 그러면서 그 여자는 그날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된 거야. 그렇잖아.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니까 이 돌을 들고 온 여자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온 모세의 제자들은 율법의 제자들은 어떻게 할 말이 있어 없어 은혜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은혜 구원자 은혜로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앞에서는 뭐가 돼요? 모세 차원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나타나. 그래서 율법 차원, 모세 차원을 사도 바울은 초등 학문이라고 부릅니다. 초등. 그거는 초등 차원이지 고차원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사도 바울은 너희는 왜 영어로 시작했다가 왜 그 문자 육어로 다시 돌아가느냐? 왜 그런 유치한 초등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그러면서 한탄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돌 들고 왔다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은혜 앞에서는 꼼짝도 못 해. 그래서 돌을 놓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만 남았게? 이 여자만 남았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여자도 도망가야죠, 사실은. 왜? 모세대로 하면 죽어야 되니까. 안 죽으면 토끼야지. 토끼야 될 여자는 안 도망갑니다. 왜? 여러분, 뭐를 만났어요? 모세 차원이 완전해져서 사랑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났고요. 그래서 이 여자 얘기가 아니라 알고 보면 누구 얘기요? 우리 얘기라니까. 그래서 교회 댕기다가 잘못 배워가지고 조건적으로 배우다가 맨날 고민하고 나는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암에 걸렸네. 내가 암에 걸린 거 보면 하나님이 뭐 벌 준 거 같은데 내가 그렇지, 내가 죄 지은 게 있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죠. 왜? 조건적이 되면 모든 게 엉망진창. 그 엉망진창을 어떻게 확 녹여버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만 남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씩 이제 떠납니다. 그 누구만 남았더라? 여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자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겁니다. 여자만. 와. 하나님은 모세 차원이 아니라 사랑 차원이구나. 구원받은 거야.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랬을 때,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구원했어요. 죄로부터. 구원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여자가 이창래한테 지금부터 회개해. 그러면 구원해 줄 거예요.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 자꾸 회개는 이 여자는 앞으로 회개 얼마든지 할 겁니다. 회개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희망이 없고 나는 죽어봐야 지옥행이 뻔하니까 에라 아무렇게나 살자 뭐. 아, 근데 하나님이 저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회개도 요구하지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예수님 같은 하나님을 이제는 절대로 끝까지 영원히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회개죠. 그거는 구원받아야 할 수 있는 회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행위, 제가 어느 날 몇월 며칠 날 누구누구하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런 거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테니까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네 행동이 죄가 아니야. 네 행동은 네 본성이 표출된 것, 외부적으로 행동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지. 나는 아직 죄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는 죄 안 짓는 방법.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길어졌네. 짧게 한다 그래 놓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업그레이드 하시고, 모세율법을 업그레이드 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완전케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아, 나는 교회를 안 댕겨도 예수님 하나님 쪽에서는 나를 분명히 뭐 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 그 나에게 이미 나를 위해 하신 구원, 주신 구원을 나는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자 라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와, 내가 그동안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것을 몰랐구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싫어했고, 사단이 그렇게 거짓으로 나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신 구원도 내가 거부하고 살고 있었구나. 와,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착 켜지죠. 오늘도 그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져서 치유받는 귀중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